성경 말씀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친구들 어울려 나머지 사과도 따먹고 감도 따먹고 어두고 죄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죄하고 붙어있어 죄를 떠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사마리아 여인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했는데 영원히 사해지는 그 귀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저는 여전히 예수 피로 거룩함을 입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내가 선해져서 내가 의로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임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고 저는 언제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다가도 자기 지은 죄를 생각하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늘나라 못 갈까 봐 겁을 내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했는데 순간 죄를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기 때문에 내 죄가 영원히 씻어진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하늘나라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십자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원히 씻으셔서 이젠 언제 주님 앞에 갈지라도 당당히 갈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물 좀 달라니까 당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렇게 막 이상한 거부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차근차근 예수님 말씀 듣던 이 여자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그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죄사함 받는 게 우리 힘으로 예수님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류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며 밝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그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은혜를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